자. 어서 중중머리를 좀 배워봐야. 덩따쿵쿵 쩍쿵쿵 73페이지 펴봐봐. 저기 뭐냐 프린터 73페이지 중머리 밑에 중중머리 중중머리예요? 중중머리 배우겠다. 73이에요. 리듬 훈련 73페이지 중중머리. 자, 거기 보면 딴따단딴따딴따 돼 있잖아. 거기를 덩따쿵으로 바꿔주세요. 덩따쿵쿵 적쿵쿵으로 저기 쿵을 바꿔 적으세요. 머리 하나마다 적는 거 아시지? 덩따쿵쿵 적쿵쿵 우리 구음으로 저기 북구음으로 바꿔줘. 덩따쿠 응쿵 적쿵궁. 그다음에 그 뒤에 거 덩구구궁 딱딱딱궁 적쿵궁으로 바꾸세요. 덩구구궁 딱다다 응 딱다다 궁 적쿵궁 어, 궁, 적, 궁, 궁. 그 다음에, 으가 붙었지. 붙임줄 있어갖고. 그게 그 두 박자는 먹고 들어가지. 세 번째 박에 따. 그 다음에, 그, 저기, 점 4분을 펴있는 거, 궁, 길게. 그 다음에, 딱, 궁, 적, 궁. 그렇게 해줘. 자, 여기는 또 그 뒤에 것은 이렇게 바꾸자. 덩, 딱, 궁, 따다. 덩, 딱, 궁, 따다다, 궁. 궁. 궁, 따다, 궁. 궁, 따다, 궁. 궁, 따다, 궁. 왜냐면 뒤에 딴따가 계속 연타로 나올 거니까 궁으로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또 뭐야 덩딱딴따락궁 해도 되고 덩딱궁따닥궁 딴따 딴따느 따따느로 가니까 거기를 거기도 여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거기까지만 해 오늘은. 그러니까 네 마디만 그렇게 해요. 그다음 왜냐면 다 나가질 못하잖아. 그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변주할 것인가를 해갖고 하게. 자 시작. 동따쿵쿵 적쿵쿵 동쿵쿵 따따따쿵 적쿵쿵 따쿵쿵 따쿵 적쿵쿵 동따쿵 응궁 적궁 공통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딱궁 딱궁 적궁 응통 딱궁 응궁 적궁 공통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따따궁 적궁. 아 거기를 딱 궁으로 해도 돼. 동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딱궁 딱 적궁. 쌤 혼자 가시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학생들은 이끌어야지.
잔인데. 자, 자, 이리 봐. 자, 그러면 구음으로. 맛인지 어미 맛인지 말씀을 해. 그야 첫 번째 나간다. 자, 자 읽어. 덩따구웅 시작. 덩덩따구웅 적구웅. 그렇지. 한 번 더 시작. 덩따구웅 적구웅. 그다음에 덩구구궁 딱딱딱 시작. 덩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거기까지 시작. 덩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딱궁. 그렇지. 거기 붙임줄이 있으니까 앞에 두 마디를 두 장단을 먹고 들어가는 거 알지? 그리고 세 번째 장단이 딱 하고 나와주고 그 다음에 구웅 하고 세 박자 해주고 그 다음에 딱궁 척궁 가는 거야. 자 이거 보면은 점 4분음표 4개가 들어있다고 했지. 그 점 4분음표는 곧 저기 뭐야 8분음표 3개고 중중거리는 8분음표 1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가 되었어. 그룹핑을 그렇게 했을 뿐이야. 응? 덩따구웅궁 적궁궁 덩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딱구웅 딱궁 적궁. 요거야 시작. 덩따구웅궁 적궁궁 덩구구궁 딱딱딱궁 자, 다시 간다. 시작. 덩따구웅궁 적궁궁 덩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딱구웅 딱궁 적궁. 덩따구웅궁 적궁궁 덩구구궁 딱딱딱궁 공
마디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마디까지 네 하신 거예요? 세 마디. 세 마디 계속 하고 있어. 네 마디를 계속 나가니까 뭔가 계속. 하나가 계속 밀려갔잖아. 아니고 세 마디만 가고 있어. 어, 하고 있어. 아, 좋아. 나 지금 이걸 하니까 계속. 그래서 천천히 다시. 천천히. 우리가 왜 이걸 내가 저기 했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실체를 우리가 너무 이론으로 모르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다른 거라고 뭐 교학 뭐 서양 뭐 저 뭐 이렇게 악기 저기에서 뭐 할 때도 우리가 너무 몰라. 이게 이걸 이렇게 알면 나중에 호환도 되고 그 서양 음악이나 서양 악기를 이해하는데도 드럼이나 그렇게 때리는 악기는 이해하는데 이게 통용이 돼.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뭐야 장단 치고 있는 실체는 아 이게 이렇구나 그건 알아야 돼. 그냥 어슴프레하게 덩궁딱 쿵딱딱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길이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방에서 못 벗어나 중주머니 맨날 이것밖에 못 치잖아. 덩궁딱 쿵딱딱 쿵궁 쩍궁궁궁 덩궁딱 쿵딱딱 쿵궁 쩍궁궁궁 이것밖에 못 하잖아. 그러면은 백날 그렇게 하면 여기 와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어떤 회원님들은 막 5년도 되고 막 그랬는데 계속 덩국다 궁탁다만 칠 수는 없어. 그러면 이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태만한 것 같고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거 리듬 공부를 늘 이걸 끼고 해야 나중에 안 나오더라도 좀 한참 지나면 그런 가락들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맴돌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어쩔 때는 한 번씩 한번 이렇게 거기서 바꿔보려는 시도도 할 수 있고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리듬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맨날 덩따쿵닥닥 쿵궁 저 쿵궁 그 리듬이 똑같아. 그 똑같은데 그걸 이렇게도 칠 수 있다는 거지. 덩따쿵궁 저 쿵궁 동구구궁 따따따구 저 쿵궁 따꾸 웅따궁 저 쿵궁 이게 다 그 범주에 있는 리듬들이야. 그 리듬 꼴이야. 근데 왜 그 이렇게는 못 치냐고. 맨 그렇게만 쳐야 되냐고. 그래서 이걸 의식을 우리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야. 환기를 시켜주고. 그래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확 좀 틀어서 흔들어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해야 돼. 그리고 이거 하고 중중머리도 계속 할 거야. 아니 저 국거리도 계속 할 거야. 왜냐면 국거리하고 중중머리는 호환이 되잖아 서로. 민요할 때나 소리할 때나 호환을 할 수가 있어. 무용반주를 할 때도 그렇고. 호환이 되니까 이 칼하고 그 칼하고 섞어주면 더 화려한 마법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할 거야. 그래야지 맨날 막 덩궁딱 궁딱딱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재미없어서 못 살아. 자 그러니까는 갑시다. 가랑놀음이라고 봐야지. 그저 가랑놀음이지. 일종의 리듬 놀이에요. 세 번째 마디에서요. 예. 딱궁 척궁 안돼 안돼요. 합은 왜 안돼요? 합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중간에 합이 들어가는 건 안되는 거. 그죠. 중간에 합이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사람들 혼란스럽겠어요. 스타트라인 아니잖아. 그 스타트를 이거 덩을 알려주는 거를 갖다 거기다 쳐버리면 삼박을 앞당겨서 덩이 나온 걸로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거는 정말 미스 중에 미스예요. 중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궁을 이걸로 치면 어떤 거를? 아니야 이걸로 쳐야 돼요. 당연하죠. 이걸로 탁 하면 이 스틱이 이리로 가는 순간에 그게 합인가 봐 하고 척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척 들어 이제 궁이 첫 박이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놓쳤나 봐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람을 잡아버리는 북이 돼요. 거기서는 절대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이 궁으로 치세요. 자 갑니다. 시작. 퉁 따구 궁 척 딱궁 적궁궁 딱궁 딱궁 적궁 동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야 그게 순리예요. 시작. 동 딱궁 궁 적궁궁 동 구구궁 딱딱궁 적궁궁 딱궁 딱궁 적궁 동 딱궁 딱궁 적궁궁 딱궁 딱궁 적궁 웅통 딱궁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맨날 저 중중거리나 국거리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쳐요. 이게 익숙해. 이게 익숙한데 그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거기에 따라졌지만 뒤에서는 흔들어 버려. 자, 강 약박이 나올 때 강박으로 딱 허주고는 그 다음 박까지 달고 가서 딱을 쳐주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동구구궁 딱딱딱 궁 적궁궁 하면 편해. 근데 궁궁하고 강박이 나와버리는 거야. 궁궁 딱궁 딱궁 적궁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혁명이 일어난 것이지 혁신이지 거기가 혁신적인 거야. 그 다음에 동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딱궁 딱 적궁 동 거기서 이제 고정관념을 거기서 깨뜨려 버린 거야. 맨날 중중머리는 덜 딱궁 딱궁 적궁궁 덜 딱궁 딱궁 적궁궁 이렇게 갔다고. 근데 더 말하자면 더 딱궁 딱궁 적궁궁 딱궁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많이 분위기가 다르잖아. 봐봐. 덩 따꾸 따꾸 적궁궁 덩 따꾸 따꾸 적궁궁 따꿍 따꿍 적궁궁 덩 하면은 굉장히 변화롭잖아. 그치. 아직 거기서 그 강박 강세 위치까지 싹 바뀌어지면서 그 이제까지 레귤라 했던 패턴을 깨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이제 내 지도 교수님 이게 이제 책에서 한 건데 대학원.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분이 이제 이런 연습할 때 여기서 흔들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그 고정관념 여기서 그렇게 딱 두 번째 거기다 그걸 넣더라고. 처음에는 그 패턴을 주었잖아. 더 딱 덩 딱 구 응 구 적 구 공 여기서 그 패턴이야.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그걸 바꿔준 거지. 덩 구구궁 딱딱딱 궁 적 궁 궁 딱 구 응 딱 궁 적 구 응 두 이렇게 갔으니까 거기서 딱 바꿔준 거야. 두 번째에서 더 길게도 안 가고 두 번째에서 바로 그걸 흔들어 버렸어. 시작 간다. 그 셋째 장단까지 쭉 가는 거야. 시작 덩 딱 구 응 구 적 구 궁 덩 구구궁 딱 딱딱 궁 적 궁 궁 딱 구 궁 딱 적 구 궁 덩 딱 구 궁 궁 적 궁 궁 덩 구구궁 딱 딱딱 궁 적 궁 궁 딱 구 궁 딱 적 구 궁 덩 딱 구 궁 궁 적 궁 궁 덩 딱궁 적궁궁 딱궁 딱궁 적궁 웅덩 딱궁 웅궁 적궁 웅덩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딱궁 딱궁 적궁 웅덩 딱궁 웅궁 적궁 웅덩 구구궁 딱딱딱 딱딱딱 궁 적궁
웅따꾸 웅덩꾸 웅궁 적궁 웅덩구구구 따따궁 적궁궁 따꾸 웅따꾸 웅동 완전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빨라 입안이. 아.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저기 중중물이 했으니까 국거리로 한번 바로 호환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국거리로 들어갑시다. 페이지 79페이지 이드물년 장고장단치기 3번 거기 그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8분의 6박자는 굿거리의 반장단이에요. 이 저기 봐야 저기 그 두 마디를 합쳐야 저기 봐야 굿거리 한 장단이 되는 거예요. 굿거리도 8분의 6박자가 아니라 8분의 12박자니까 근데 이거는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8분의 6박자 이렇게 반장단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지만은 한 장단은 8분의 12박자라야지 되고 두 마디를 합쳤을 때 한 장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첫 지금 줄에 첫 줄에 있는 거는 두 장단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또 계속 두 장단씩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 왼쪽 아니 그러니까 아래쪽에 돼 있는 거는 궁편이에요. 왼손을 뜻해요. 이게 이제 이건 제대로 장구 본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저기 봐야 악보 이렇게 위아래로 거울을 마주보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대칭으로 그 위에 것은 오른손을 뜻해요. 오른손 연주. 그러니까 북채를 쥔 손이겠죠. 장구채나 북채. 이건 장구장단이니까 저기 뭐야 장구채를 쥔 손이에요. 근데 그 장구채로 하는데 장구채를 하는 것은 북으로도 한원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여기를 때려주면은 그 딱에 해당해요. 이 장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호환해서 칠 수 있는 거예요. 북하고 저기 장구하고는. 그다음에 이 궁 밑에 거는 죄다 왼손이니까 이 999 이거 왼손을 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읽을 때는 이제 같이 이렇게 위아래가 맞붙어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덩이에요. 덩 따다다 궁 따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 덩 따다다 궁 따다다 구궁 따 궁궁 딱딱궁 따따 그 거기가 한 장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덩 따다다 궁 따다다 구궁 따 궁궁 딱딱궁 따따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위아래 다 읽은 거예요. 그다음 이제 셋째 마디 들어가요. 이제 그게 둘째 장단 첫 저기가 시작되는 거죠. 궁 다다다 구구궁 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궁 다다다 구구궁 따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할게요. 궁따 궁따 궁 따따따따 궁따 궁따 궁 따따따따 아현동에서 했던 기억이 좀 예. 여기서 보면은 왜 궁따 궁따 궁따가 아니라 궁따 궁따 궁 따따따 하냐면 거기 보면은 그 저기 16분 쉼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만큼 짧게 해서 하니까 바로 뛰어나와야 되죠. 궁따 궁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궁따 궁따 궁 따따따따 이렇게 돼 있죠. 어서 오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이제 둘째 마음 오늘 세 장단을 배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로 내려가서 저기 뭐야 둘째 마디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구구궁 아니 구궁 따다 아니 구궁 따다다 궁 따다다 이렇게 되죠. 구궁 따다다 궁 따다다 그 다음에 덩다다 덩다다 궁 따다다 그렇죠. 덩다다 덩다다 궁 따다다 우리가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대개는 덩다다 덩다다는 잘 안 하잖아요. 궁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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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덩다다 덩다다로 간 거예요. 덩다다 덩다다 궁다다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예. 맨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안쪽에다가 그렇게 쪼개니까 좀 생소한데 그런 연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 맨날 궁, 따, 궁, 따, 따, 따 이렇게 말지만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동따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동따다 이렇게요? 같이 쳐. 동따다 동따다. 예. 예, 그렇지. 여기서 쳐야죠. 여기서 쳐야죠. 왜냐면 장구니까. 장구니까 얘 그 저 세 편 칠 거를 일로 치니까 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같이 쳐요 이렇게. 척처럼. 이게 예. 장구는 부글로 장구를 칠 때는 다 이리 올라와서 쳐야 돼. 예, 여기를 같이 쳐버리면 안 되죠. 야구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진짜 더 이렇게 돼 있는 거 첫 번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를 이러면 시끄럽잖아. 예, 막 시끄러워. 여기 이게 처음 번은 덩 같이 쳐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자잘한 박자들은 죄다 여기서 쳐줘야 돼. 그러면 시끄러워서 막 그러고 궁궁궁궁 해갖고 안 되잖아. 그러면 연주가 안 되니까. 예, 우리는 지금 장구 독주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반주를 위해서. 기악반주나 소리반주나 무용반주를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따로 장구 독주를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반주 장단을 위한 거예요. 우리 풍물처럼 그렇게 하기 사물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동다다다 궁다다다 시작. 동다다다 궁다다다 그 다음에 고궁딱 궁궁딱딱 궁다다예요. 거기 보면은 저기 뭐야 액센트 표시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거는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쳐야 돼. 구궁딱 궁궁딱딱 궁딱딱 시작. 구궁딱 궁궁딱딱 궁딱딱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구궁딱 궁궁딱딱 궁딱딱 그렇죠. 그다음에 궁다다 궁따다다 구구궁따다 이렇게 있어요. 따다다 구구궁 따다 시작. 궁 따다다 구구궁 따다. 그렇죠. 한 번 더. 궁 따다다 구구궁 따다. 예, 여기는 강세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이게 강으로 들어가면 돼요. 궁 따다다 구구궁 따다. 예, 첫 번에 이게 궁이 강하게 들어가면 돼요. 그거는 표시가 없어도 저기 첫 박 시작할 때 그 궁은 강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서. 자 시작. 궁 따다다 구구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보면 궁딱 궁딱 궁다다다 그 딱에다가 저 액센트 표시가 있죠. 그게 자칫하면 존재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강하게 매겨주라는 거죠. 딱 궁딱 궁다다다다 명쾌하게 해줘야 돼요. 시작. 궁딱 궁다다다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다시 갈게요. 거기 둘째 저 셋째 마디 넷째 마디 같이 붙여볼게요. 궁다다다 구구궁다다 궁딱 궁딱 궁다다다다 시작. 궁다다다 구구궁다다 궁다다다 그렇죠. 다시 갑니다. 시작. 궁다다다 구구궁다다 궁다다다다 됐어요. 그러면은 첫째 장단하고 둘째 장단을 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넷째 저기 그 네 마디 네 마디를 다 하는 거예요. 시작. 궁다다다 궁다다다 궁딱 궁궁딱다 궁다다 궁다다다 구구궁딱다 궁딱 궁딱 궁다다다다 한 번 더 시작. 궁다다다 궁다다다 궁딱 궁궁딱다 궁딱다 궁다다다 구구궁딱다 궁딱 궁딱 궁다다다다 한 번 더 시작. 궁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딱 궁궁딱다 궁딱다 궁딱다 구구궁딱다 궁딱 궁딱 궁다다다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하도 잘하시니까 두 장단 더 나갈게요. 아니 한 장단 더 나가요. 구궁따다다 궁다다다 시작. 구궁따다다 궁다다다 예 보면은 그 끝머리에 전부 다 액센트가 붙어있죠. 구궁따다다 궁따다다 이렇게 그렇게 치세요. 시작. 구궁따다다 궁따다다 한 번 더 시작. 구궁따다다 궁따다다 그 다음에 덩따따 덩따따 궁따다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덩덩 그것만 세게 치는 거예요. 시작. 그 다음에 궁따다다 궁따다다 이렇게 치죠. 그러니까 붙이면 시작. 그죠? 잘 쳤어요. 나 같이 붙여서 구궁따다따 궁따따따 덩다따 덩다따 궁따따따 시작. 구궁따다따 궁따따따 궁따따따
시작. 구궁 따따따 궁 따따따 궁 따따따 잘했어요. 한 번 더 시작. 구궁 따따따 궁 따따따 궁 따따따. 그렇죠. 이제 그러면 같이 거기 처음부터 다 이때여서 거의 거기만큼 저 세 장단을 한꺼번에 다 같이 치는 것으로 덩다다다 시작.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다 궁궁따따 궁따따 궁다다다 구구궁따따따 궁따 궁다다다다 궁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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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따따. 다 천천히 다시 시작.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따따따 저 셋째 장단에 와서는 조금 난감하지만 잘 지켜서 해주셔야 돼요. 시작. 동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 궁따따 궁다다다 구구궁따 궁따 궁따 궁다다다 궁따따따 궁따따 궁따따 궁따따. 그렇죠. 여기가 어려워. 액센트 표시가 구궁따따따 궁따따따 이렇게 돼 있어서 끝에 악센트가 있어서 그걸 지켜서 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켜서 자꾸 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자 또 세 장단 또 가요. 시작. 궁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 궁따따 궁다다다 구구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궁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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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다다. 자 다시 시작. 궁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 궁따따 궁따따 구궁따따 궁다다다 궁따따 궁따따 궁따따. 그렇죠. 강약을 지켜서 쳐주세요.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작. 궁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 궁따따 궁따따 구궁따따 궁따. 강약을 지켜서 치니까 빠른 것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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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지. 자 다시 갑니다. 이제 몇 번 더 하고 엄머리 몇 장단 더 한 다음에 이제 소리 들어가겠어요. 시작. 궁다다다 궁다다다 궁궁따 궁궁따 궁따따 궁따따 좋아요. 시작. 동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 궁따따 궁따따 구구궁따따 궁따따 궁다다다다 궁따따따 궁따따따 궁따따따. 좋아요. 한 번 더. 시작. 동다다다 궁따따따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따따따 구구궁따따 궁따. 시작. 궁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 궁따따 궁따따 구구궁따 궁따 궁다다다 궁궁따 궁따따 궁따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북노름 손을 가지고 막 입으로 하면서 이 북노름을 많이 해야 복을 잘 치지, 점자를 빼갖고 맨날 이렇게 한 바닥씩만 치면은 이제 10년이 가도 그렇게 밖에 못 쳐. 점잖아야 되는 줄 알아. 근데 그 북을 잘 치려면 고수들 봐봐. 벼락천불락이 할 때는 벼락천불락이 막 변주하잖아. 그러면 그때 이런 잔가락 연습을 군다다 군다다 이런 것을 갖고 북장난을 안 했으면은 그런 장단이 어디서 나와? 안 나와. 백날 가야 그런 것은 못해. 못하고 어느 날 점잔만 떨면서 구척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래갖고는 소리도 재미없고 되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북장난을 많이 해야 돼. 리듬 장난을, 장난질을 쳐야 돼. 장난질을 치고 궁딱궁딱궁딱을 해야 잘 치기는 것이오.
천례방정을 떨어야지 북이 거기서 가락이 나오지. 맨날 그놈은 덩궁 적궁 이런 말 해갖고는 천합서도 명구 안 나와 버려. 이렇게 좀 다소 천례스럽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엄머리를 또 나갑시다. 이게 지금 무슨 장단인가요? 굿거리였어. 굿거리. 국거리하고 중중머리를 환히 서로 되기 때문에 저기 뭐야 중중머리 장단을 화려하게 하려면은 국거리도 이렇게 알아야 해요. 같이 중 내려온다고 일단 배웠다가 중 당연히 배울 것이지요. 안 배울까 봐서 그러고 있습니까? 많이 좋아졌어. 그렇게 이렇게 온 손바닥으로 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둥 잡아 둥 이렇게 둥 이렇게 쳐. 연습을 해야 돼.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 모아야 되나? 모아야지. 이게 모였어야지. 그럼 벌리면 소리가 새 나가. 근데 하다 보면 돼. 자기야, 이 손바닥 전 면이 다 이렇게 북에 닿아야 돼. 그리고 뛰어. 때린다고 생각해. 때리고 치게. 찰싹찰싹. 그렇지. 뛰어. 그렇지. 예,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엄머리를 들어갑시다. 엄머리 참 어려운 장단이야. 궁딱궁궁딱궁딱딱딱딱궁딱. 전부 다 갱을 궁으로 바꿔주라고 그랬죠. 갱은 딱이요. 으아따따따 으아따따따 궁딱궁 궁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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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궁 따궁 더 궁따궁이 거기가 순표 심표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덩 따궁 따따 으따따까지 했죠. 시작. 덩 따궁 궁 따궁 으따따따궁 따. 덩 따궁 따따 따따 시작. 덩 따궁 궁 따궁 으따따따궁 따. 덩 따궁 따따 으따따 시작. 덩 따궁 따궁 따따따따궁 따궁 동 따궁 따따 따따 시작 동 따궁 궁 따궁 따따따따궁 동 따궁 따따 따따 곧 시작 동 따궁 궁 따궁 따따따따궁 동 따궁 따따 두 번만 더 한 다음에 으아 따따따궁 따궁하고 뒷장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시작. 동 따궁 궁 따궁 따따따따궁 동 따궁 따따 따따 으아 따따따궁 따궁 그 거기 보면 으아로 돼 있어. 왜 으아일까? 하나 더 쉬라고 해. 은은 한 박자 쉬고 의아는 두 박자 쉬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8분의 10 박자니까 4분은 4분 심표는 두 박자인 거 아시지? 그러니까 으아 따따따궁 따궁야 시작. 으아 따따따궁 따궁 다시 으아 따따따궁 따궁 그다음에 뒤에 것도 궁 따궁 궁 따따궁 따로 바꿔 주세요. 갱갱갱을 궁 따궁 궁 따따 이렇게 시작 궁따
쿵쿵 따따 쿵따 하고 부침줄이지. 그 다음에 따가 왜 따로 걸려면 그거를 따따 해놓고 따다 이렇게 해줘야 돼. 따 따다 이렇게 따 따다 그렇지. 으 따다인데 그냥 쿵 따따 쿵 따 따다 쿵쿵 따 이렇게 쿵쿵 따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니까 으따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 쿵쿵 따 이렇게. 자 갈까요? 시작.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따따따 따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 쿵쿵 따. 시작. 으아따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 쿵쿵 따. 쿵따 해야지. 쿵따. 시작. 다시.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 쿵쿵 따. 그렇죠. 시작.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 쿵쿵 따. 굿. 그렇게 쳐야 돼. 시작.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 쿵. 그렇죠. 시작.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 쿵쿵따. 그러죠. 아주 잘하고 계시네. 뭐 업무리를 많이 리듬을 익혀서 몸에 밴 것처럼 지금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계셔. 이게 어려운데. 다시. 으아따따따 시작.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따다쿵쿵따. 그렇지. 시작.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쿵쿵따. 아주 좋았어요. 다시 시작.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쿵쿵따.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앞에하고 붙여서 쭉 나가면 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또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거기까지 천천히 붙여봅시다. 시작. 쿵따쿵 쿵따쿵 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따따 으따따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따쿵. 그렇죠. 여기서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다시 시작. 쿵따쿵 쿵따쿵 따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따따 으따따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따쿵 쿵따. 쿵따쿵 쿵따쿵 으따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따따 으따따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 쿵쿵따. 여기가 어렵죠? 여기가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누가 쉬는 거지? 달아서 가잖아. 부침줄이 왜 있어? 부침줄은 그 전에 것을 나중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끌어주는 거잖아. 한음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필요 없어. 달아 앉혀. 그러니까 그건 쉼표나 마찬가지야. 내내 오픈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쉼표나 다름없어. 왜냐면 앉히니까. 시작. 다시 간다. 시작. 쿵따쿵 쿵따쿵 으따따따따 쿵따 쿵따쿵 따따 으따따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쿵따따 쿵따 따다 쿵쿵따. 그렇지. 시작. 아주 잘하고 계셔. 시작. 쿵따쿵 쿵따쿵 으따따따따 쿵따 쿵따쿵 따따 으아따따따 쿵따쿵 쿵따쿵
봉쇄가 그냥 아주 잘한다. 자 시작 다시 시작. 똥따쿵쿵 따쿵 으따따따따쿵 똥따쿵 따따 으따따 으아따따따쿵 따쿵 똥따쿵 쿵따따쿵 따따따쿵쿵. 완전 좋아. 이제 한 번만 더 가고 이제 노래해야지. 뺀 북만집 썼고 유리다가 우리가 보다 고수되겠어. 시작. 똥따쿵쿵 따따따따쿵 똥따쿵 따따따따 으아따따따쿵 따쿵 똥따쿵쿵 따따쿵 따따따쿵쿵. 한 번만 더 시작.